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안녕하세요. 난쟁이로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 가지고 나왔던 로지텍 요 휠 요거를 가지고 레이싱 게임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었죠.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생각보다 하다가 마음에 들면 시트를 사겠다. 그런데 지금 불과 이거 영상 찍은 지 며칠이 안 됐는데 시트를 샀어요. 근데 왜 샀냐면 여기에 정말 마음에 드는데 그때 장착하고 사용을 했을 때 페달을 누르면 이 의자가 안 밀린다고 했습니다. 거의. 근데 그때는 이제 처음 사용했었기 때문에 조금 살살 이렇게 밟고 했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밟으면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의자가 계속 이렇게 밀렸어요. 그리고 이것만 밀리는 게 아니고 저 페달도 같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날하고 그 다음날만 쓰고 못 썼어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제대로 못 썼습니다. 정말 쓰고 싶었는데 못 써가지고 게임 플레이를 얼마 못 했어요. 그리고 바로 제가 어저께 시트를 하나 골라서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제품을 주문을 했냐면 시트 중에서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뭐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종류로 설명드리면 움직이기 편한 제품하고 고정해서 사용해야 되는 제품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뉘는데 저는 저번에 말했듯이 고정해서 사용하는 거는 놓을 자리가 없어요. 아무 제가 그냥 여기서 게임만 하면 옆에서 설치해도 되겠죠. 근데 저는 다른 컨텐츠 할 게 많고 이제 VR 컨텐츠 하려고 지금 장까지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움직이기 편한 제품을 찾아봤는데 몇 개 없더라고요. 이 시트가 달려있는 제품 중에서는 제가 찾아봤을 땐 단 하나의 제품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제품이냐면 플레이시트 챌린지라는 제품인데 저도 이제 처음 보는 제품이니까 까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가격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죠. 여기 기본적으로 33만원에 제가 구매를 했고요. 이 시프터 요걸 장착하는 게 여기 옆에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쇳덩어리 있거든요. 그거까지 같이 해서 36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오 뭐야. 잘생겼다. 어이구 눕혀서 뺄게요. 나와주세요. 오! 뚜루루루. 막 박스가 막 개판으로 있어요. 진짜 막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설명서 있고요. 실리카겔인가? 실리카겔 있고요. 그리고 각종 부품들이 있고, 배가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봤을 때, 이쪽이 이제 페달을 다른 부분.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기가 이제 의자겠죠? 그리고 여기 앞이 그걸 세우는 부분이겠죠? 이거 장착하는 부분. 생각보다 무겁네요. 아, 나 이동이 가능하다길래 가벼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무거워요. 설명서 한번 봅시다. 시트를 먼저 장착을 하라고 하네요. 시트가 이쪽 부분 다 벗기고 이 시트를 봉을 먼저 집어넣으래요. 봉을 여기 이렇게 꼽아야겠죠? 내가 기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부러지면 큰일 나요. 요거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찍찍이를 떼고 여기도 찍찍이를 떼고 여기도 찍찍이죠. 어디다 묶으라는 거야? 여긴가? 요거를 팔 벨트 아래로 내려서 요끼리 묶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를 맞아요. 여기 고정하는 거. 이게 생각보다 더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더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어떡하냐? 이게 안 들어가는데? 오케 넣은 거야,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봐서니 내가 허리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거예요. 여기 이제 그걸 장착을 하는 거겠죠, 요거를 이제 집어넣어야 돼요, 저기에. 요거를 이렇게 돌리고 여기에 집어넣은 다음에 일단 이걸 꼽이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았다. 여기 이제 약간 나사 같은 게 박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 부분을 여기 넣은 다음에 돌려서 고정을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나사를 쓰지 않고 고정을 시키는 방식이네요.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쇠가 있는데 그걸 눌려가지고 여기 안으로 집어넣는 거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게 뭐지? 여기 이걸 빼서 뭐하라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건 모르겠고 요거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핸들을 장착을 해야 되는데 핸들하고 시프터를 이어줄 수 있는 제품을 이제 추가로 구매를 한 거죠. 여기에
아, 요게 3만원이라고? 아, 진짜 리얼 쇠똥이에요. 리얼 그냥 쇠 하나 들어있습니다. 도색돼 있는. 요거에 관한 설명은 들어있지 않아요. 일단은 나사 장착하는 부분인데 이 나사 장착하는 부분에 동봉돼 있는 요걸 써가지고 여기다가 장착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그걸 장착하기 전에 쉬프터랑 연결을 해야겠죠. 그 쉬프터랑 요거랑 뭐 대충 어떻게 연결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페달을 먼저 연결할게요. 페달은 그런 거 없이 설명서대로만 장착을 하면 되니까 여기 아랫부분에 이렇게 그냥 놓고 모양을 맞춰서 여기로 딱 넣고 벨트로 그냥 쪼는 거예요. 이게 G29 전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전체 다 할 수 있게 그냥 벨트 형식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진짜 그냥 고정이에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고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부터가 고난이에요. 설명서가 없어요. 일단 봅시다. 나사는 주어지는 게 총 4개가 있습니다. 나사 총 4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조립하는 방법을 볼게요. 없어요. 진짜 보시면 끝이에요. 심지어 나사를 어디 쪼으란 말도 없어요. 쉬프터하고 여기 둘 다 나사를 장착할 수 있는 홀이 있어요. 여기에 장착하는 홀은 총 4개가 있는데 로지텍 여기에 꼽을 수 있는 홀이 이제 2개밖에 없는 걸 보니까 이 2개의 나사를 사용을 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 2개 나사는 여기 쉬프터에도 2개 나사가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이용해서 같이 연결을 하는 거겠죠. 이거 판매했던 사이트 좀 가볼게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그림으로만 안내가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네요. 안 맞는데? 구멍이 안 맞는데? 여기는 구멍이 딱 맞네요. 제가 보기에 이거를 같이 꼽이는 게 아니고 여기 시트에 어차피 쇠 고정하는 건 앞쪽이고요. 앞쪽에다 고정을 시키는 거고 뒤쪽에 이거를 쪼잖아요. 이거를 이 쇠랑 쇠를 이렇게 꽉 잡아가지고 잡아주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대충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됐다. 여러분 이게 쉬프터 같은 경우는 나사를 이용해서 쪼는 게 아니고 이 쪼는 거 있죠? 로지텍 요 쪼는 걸 이용해서 요 옆에 봉을 그냥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물려가지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주시고 나머지 케이블들을 장착을 하면 끝나겠죠? 케이블은 이제 단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USB 케이블 그리고 전원 케이블. 요거 한번 일단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컴퓨터 앞에 약간 덜렁덜렁 거리긴 합니다. 엄청 편하진 않은데 의자를 내 원하는 각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뭐 나쁘진 않네요. 경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나 쉬프터를 못 쓰겠어. 오 오프로드. 오프로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오프로드 말고 일반 미션을 클러치 홀로 1등 했는데 어렵네요. 일단 나중에 깨도록 하고 제가 요거로 이제 한판 트랙이라고 해야 되나? 비포장도로 경주 한판 뛰어봤는데 확실히 제가 일반적으로 여기 했을 때 하고는 느낌이 완전 달라요. 일단 여기 했을 때 느낌은 운전을 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게임을 한다는 느낌이었는데 여기 내려오니까 앉은 자세나 그리고 휠이 있는 위치 뭐 이런 거 자체가 진짜 운전석에 앉아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줘요. 근데 지금 이 시트가 약간 불편한 게 머리 있는 쪽이 각도 조절이 아예 안 되니까 좀 완전 떠 있어요. 완전 요렇게 해서 게임을 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거의 그 부분이 상당히 불편한데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불편한 느낌은 안 들어요. 나머지 이 의자라든지 이동 가능한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 흔들리는 건 좀 불편하긴 하네요. 이게 원래 이런 건지 아니면 제가 고정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혹시 이거 사용하고 계신 분 중에 고정이 깔끔하게 잘 되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 말고 수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수납하는 게 제가 이 기기를 산 가장 메인이죠. 일단 적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각도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요걸 좀 더 올려 사용할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 사용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거 길이도 늘릴 수가 있어요. 자기가 다리가 좀 길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이렇게 길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짧다 하면 이렇게 짧게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리가 짧은 편이기 때문에 고정을 해서 사용해도 편하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아 나머지 요거 위치도 조정이 가능하네요. 이거를 조금 더 필 수가 있네요. 요것도 좀 더 펴가지고 좀 더
눕힌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네요. 뭐야 지금 이건 좀 많이 누웠죠? 오 이거 해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사면 요렇게까지 완전 누워가지고 사용도 가능합니다. 더 누워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칙칙이 덮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팔이 좀 긴 사람은 가능하겠네요. 아무튼 요렇게 하래요. 최대한 요쪽으로 하시고 앞에 다리 당겼던 거는 안쪽으로 쪼으라고 합니다. 이거를 안으로 접은 상태로 요거를 당깁니다. 이렇게 접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핸들이 쪼이네요. 핸들이 쪼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설명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상태로 여기 앞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뒤에 시트를 묶어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핸들 박살날 것 같은데? 이거 아까 늘려주는 건가 이게? 아니면 말고 아무튼 넣고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죠. 이 상태로 발에 요거를 접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러면 끝!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보관하면 옆에 딱 놓고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오늘은 저 시트 가지고 게임 플레이 하는 거하고 설치하는 걸 봤는데 일단 잘 산 것 같아요. 제가 생방송할 때 카메라 세팅하거나 뭐 이거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고 저 혼자 가지고 놀 때는 상당히 편하게 세팅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레이싱 게임을 하는 거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뭐예요? 디스플레이인데 이거 사용하는 이 모니터 말고 제가 또 얼마 전에 산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오큘러스 리프트 S 이걸 가지고 레이싱 게임을 한다면 더욱더 실감나게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제가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멀미 VR 게임에서 멀미가 가장 심한 거는 몸이 움직이지 않는데 인게임에서는 움직이는 장면이 들어가 있는 게임을 하면 굉장히 멀미가 심합니다. 근데 레이싱 게임이 딱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멀미가 진짜 괘씸할 것 같아서 지금 오늘은 플레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포르자 호라이즌 4가 VR이 정식 지원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꽂고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뭐 화면 미러링이나 이런 거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긴 한데 그건 VR을 제대로 체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VR을 정식 지원하는 게임을 해야 돼요. 근데 지원되는 게임 중에 할 만한 게임이 프로젝트 카스 그거 정도? 제가 원하는 거는 좀 캐주얼한 차량 게임을 원하거든요. 저는 빡세게 트랙 주행하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VR이 지원되는 레이싱 게임을 들고 오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트 써본 결과는 대만족까지는 아니고 만족 정도 되겠습니다. 대만족을 주기 힘든 이유는 착석감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다는 거. 이거 덜렁덜렁거리는 거 그 두 개가 좀 걸려서 대만족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여기 장착해서 했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만족을 한다는 거. 저 레이싱 시트보다 이동성도 거의 비슷하면서 착성감이 더 좋거나 아니면 뭐 다른 장점이 있는 제품들을 알고 계시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